갑자기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도복 입고? 어? 대훈이 형 없어요? 아, 대훈이 형 약간 그런가 보네. 진짜 도복 입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 대훈! 뺑이! 오! 달라, 달라, 확실히. 축구 유니폼 입을 때랑 너무 다른데? 아, 대훈이 멋있다. 아, 너 쫄쫄이 입혀주면 나는 멋있는데. 얼음 찬찬 날리는 거. 너 왜 고기 안 줘? 오디션이야? 고기 좀 봐. 아, 여기 앉아, 빨리. 멋있다. 아니, 지금 저기 같이 있는 선수가 대훈이 형 우상인갑다. 눈이 초롱초롱하네. 생각보다 피지컬이 너무 좋으신데요, 다들? 우리가 멸치집 합체예요. 멸치집 합체가 멸치 하는 거예요. 눈에 좀 띄는 선수가 네. 저 오버 더 대훈이라고. 오버 더 대훈. 이대훈? 롤모델인 거예요? 네, 제 목표도 대훈이 형 뛰어넘는 거랑 닉네임도. 목표가 이대훈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뭉쳐야 찬다에서는 대훈이 형이 살짝 조기축구 선수로 보이고 동네 형으로 보일지 몰라도 네. 사실 태권도를 할 때만큼은 진짜 멋있는 형이었고요. 사실 10년 연속 정상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지켜온 만큼 이 태권도 선수들한테 살짝 12년이야. 12년. 나 지금 잘못 말했나 12년입니다. 12년. 10년 아니고 12년이래. 12년이래. 12년. 태훈이 지금 2년 빠뜨렸잖아. 태훈이 형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제 태훈이 형이 그렇게 12년 동안 1등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랑 시대가 겹치지 않아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좋아. 태훈이 웃기 시작한다. 태훈이 웃기 시작. 웃는다. 태훈이 웃는다. 아, 오늘 기회 나오면 둘이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대1 그죠? 대련 한번 했으면 좋겠네. 이겨보려고 온 거예요. 마지막 주전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 게임 3연패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메달. 올림픽 은메달, 태권도 세계 랭킹 1위, 무려 12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태권도 국가대표로 뛴 금빛 발차기의 주역, 태권도 레전드, 영원한 우리의 태권보이, 이대훈! 가자! 가자! 어? 복수해줘. 복수해줘, 복수해줘. 복수해줘. 우리 어쩌다 벤져스를 대표해서 이대훈 선수가 오, 출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2022-2023 2년 연속 국가대표 선발전 1위 떠오르는 태권도 스타. 이대훈을 넘어서는 게 목표인 대훈이 형이 그렇게 12년 동안 1등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랑 시대가 겹치지 않아서 오버 더 이대훈 김태용 신나게 하나 하나 또 선발전 아니야? 네 이건 뭐 진짜 대훈이가 여기서 이기면은 진짜 다시 바로 붙기 해야 된다. 이게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만약에 이대훈과 김태용이 동시에 태어났다면 아, 궁금해요. 아, 그래, 예. 아, 네. 아, Let's go, let's go! 오, 김태용도 현역 국가대표지만 아, 이대훈을 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단판입니다, 단판! 여기서 단판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이대훈과 김태용. 어, 진짜야. 어, 뚝뚝 돌아갑니다. 어, 발차기. 어, 진짜야. 어, 뚝뚝 돌아갑니다. 어, 발차기. 어, 태훈 찐으로 한다. 자, 득점 아닙니다. 득점 아니에요. 자, 가슴파. 아,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아, 이대훈이죠? 이대훈 들어갔어요. 자, 가슴파. 아,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아, 이대훈이죠? 이대훈 들어갔어요. 이대훈이죠? 이대훈 득점 냈어. 들어갔지, 들어갔지, 2점. 이대훈 들어갔어요. 이대훈이죠? 먼저 따내는 이대훈.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아, 또 한 번. 아, 예. 아, 야. 시간 정지. 자, 점수 하나 허용했죠. 자, 밀려 나간 부분에 네. 1점. 이대훈 4점. 대훈이 가세요. 4점. 네, 4점. 이대훈 선 아, 또 한 번 이대훈. 이대훈 선 아, 또 한 번 이대훈. 오, 잘 피해, 잘 피해. 야, 이런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네. 몰라서 순발력 좋지.
야, 단판으로 갑니다. 예, 야, 이대훈 선수. 이대훈 선수 살아있어요. 지태훈이죠? 자, 1분 남았다, 1분. 1분. 어, 피했어요. 야, 또 피합니다. 와, 다 피했어. 다 피했어. 이대훈, 뒤에. 야, 김태훈. 자, 득점은 성공 안 하지만요. 예. 이대훈 선수가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김태형 만만치 않아요. 김태형 만만치 않아요. 자, 점수를 보고 있죠. 자, 40몇 초. 4대 1 지고 있어요. 네, 자, 이대훈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김태형 선수가 급해지죠. 그렇죠. 김태형 급해집니다. 김태형 급해집니다. 가운데. 아, 예. 자, 몰려있는 이대훈. 아, 이대훈. 예.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나가면 점수예요. 자. 점수. 나가면 점수예요. 빨라요. 오케이. 아, 예. 예. 자, 다급해지는 김태형입니다. 자, 26초 남았어요. 예. 네. 자, 25초. 아, 진짜입니다. 이야. 태형 2초, 2초. 아, 이대훈 선수가 아주 노련하네, 노련해요. 예. 예, 역시. 자, 2점씩 3번. 15초, 15초. 아, 쉬셨어, 이제. 태형 쉬셨어? 아, 아니.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되면 이대훈 선수 유리해졌어요. 김태형 큰 점수 필요합니다, 김태형. 좀 지키면서. 예. 예. 나이스! 10초! 안 돼! 대훈아, 안 돼! 안 돼! 10초!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점수 필요합니다, 김태형. 좀 지키면서. 예. 할 수 있죠. 7! 자, 5! 8! 6대4, 6대4, 다 따라왔어요. 6초. 7, 5, 8, 자, 6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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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왔어요. 다 따라왔어요. 3, 2, 마지막. 머리. 수비할 때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 대훈이가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 방어를 딱 이걸 할 준비가 돼. 거리 조절 딱 해가지고. 예, 우리 저 김태형 선수 경기를 아, 동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대훈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경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1시간 전에는. 1시간 전에. 네. 그렇죠. 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좀 늦게 태어나게 잘한 것 같아요. 좀 늦게 태어나게 잘한 것 같아요. 시대를 달리한 게 다행이다. 아마 한 30초가 더 있었으면은 제가 역전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2, 3회전 갔으면은 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 체력적으로 딱 1분 30초가 딱 적당한데 그걸 예. 딱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아,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해. 예, 딱 선후배가 아니라 아주 훈훈한 그러나 의미 있는 명승부를 봤습니다. 예. 자, 아, 박수 한번 해드리죠.